자기로부터 키친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이번 시간에는요, 제가 키핑장에서 키우고 있는 녀석들, 밭에 심어놨던 녀석들 지금 하나씩 다시 옮겨가지고 화분에다 다시 식재를 해주고 있습니다. 저희 엄마가 저 밭에 있는 애들 빨리 뽑아야 된다고 걱정이 되게 많으셨거든요. 엄마, 뽑고 있어. 자, 여기다가, 와우, 사이즈가 큰 녀석들이 저쪽에 있어. 와우. 지금 뽑아놓은 다 여기 요거 요 녀석은 이름이 젤리본이라는 녀석인데 되게 잘 컸어요. 뿌리가 막 우둑우둑 튀는 소리가 막 들리면서 저한테 이렇게 뽑혀 나왔습니다. 엽다육회하고도 간섭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요 토분에다가 제가 토분에다가 식재를 하는 거는 이제 토분 구역으로 지금 토분 구역의 가육들이 저한테 엄청 많이 이렇게 딸려 나와가지고 토분 구역들이 좀 다시 채워줘야 됩니다. 이렇게 엉덩이를 살짝 얹어놓고 마음에 들어 안 마음에 들어. 또 토분 구역이 많이 비어서 토분의 식재가 돼야 토분 구역으로 가니까. 일단은 토분 구역은 이제 토분에다 식재된 뭐 국민다육이 뭐 창다육이 상관없이 다 가는 거고, 또 이제 엄마 앞에는 창다육만, 엄마 테이블은 창다육만 다 모아져 있어요. 그리고 이렇게 또 엄마의 또 다육이 취향이 있으시다 보니까 지금도 저희 엄마는 창이 더 예쁜가 봐요. 아니면 그냥 창이 옛날에 고가여갖고 그냥 그런 미련이 있으신 건지. 안 그래도 지난주에는 저한테 창 다육이가 다시 물값이 오를 날이 올까? 이런, 뭐 유행도 계속 돌고 도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몇 년은 걸리겠죠. 그럼 단순히, 단순간에 이게 유행이 몰리는 만에 휘리릭 휘리릭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. 옛날에도 한번 그런 때가 있었거든. 이 창이 똥값이, 아이고, 똥값이었대요. 그래갖고 창은 누가 뭐 이렇게 건드려도 보지도 않는 그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. 그때 이제 뭐, 제가 시작하기, 뭐 언제부터 이렇게 이제, 창다육이가 뭐 이렇게 비쌌는지 모르겠지만, 그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. 유행은 돌고 도니까. 근데 이제 왜 진짜 작물도 너무 많이 재배해갖고 진짜 밭을 그냥 갈아엎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처럼 너무 이제 공급이 많아지고 이제 수요 대비 공급이 이제 많다 하면은 그러면 이제 또 포기를 하잖아요, 농장 사장님들이. 그렇게 돼서 어느 순간 다시 또 이제 공급이 부족하다 하면 그러면 또 이제 또 역전이 또 나오겠죠. 약간 요즘에 폐업하시는 농장 사장님들 되게 많으시대요. 그래서 이름이 젤리볼. 얼마만큼 젤리젤리하게 될 건지 궁금합니다. 젤리볼을 분갈이 했어요. 밭에 제가 키우고 있던, 아우, 화면 바뀌어서 답답하다. 제가 조그만한 밭에서 키우고 있던 녀석들이 서로 간섭이 되게 심해져가지고 지금 분갈이를 하고 있습니다. 이 녀석은, 얘는 정체가 뭐지? 아메스트로인가? 아메스트로이드 낌이 나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, 얘가 컨디션이 안 좋았으니까 제가 저 밭에다 넣어놨을 거예요. 아마 키우기는 좀 키운 지는 좀된 다육인데 컨디션이 영판 안 좋아서. 와우. 우선은 여기 있는 녀석들부터 분갈이를 해야 하는데, 요 다육을
프리즈닭 사장님께 선물 받은 이 화분에다가 분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버니분이라고 하는 신상 화분인데요. 이번에는 프리즈닭 사장님께서 제가 롱분만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수량 있고 자체가 많지를 않아가지고 요거는 사장님께서 판매를 아예 못 하셨어요. 뭐 없으니까 저한테 선물 주셨어요. 예. 어차피 팔기에는 너무 수량이 작으니 리아나 나나 우리 실장님이라고 하시죠. 언니는 작은 언니 하나 이렇게 갖자 이렇게 나눠주셨어요. 감사합니다. 덕분에 요다육이 여기서 예쁘게 키우는데요. 요 다육의 이름을 몰라서 답답하네요. 근데 아마도 아메스트로일지 싶어요. 뭐 아메스트로 아니면 스프랭크겠죠. 이런 계열에. 근데 프랭크에 조금 더 가깝나? 색감에? 아메스트로는 뭐 새빨가니까. 얘는 제가 어디서 뭐 이렇게 새로 들여온 애가 아니라 키우던 애가 좀 비실비실해서 제가 그 밭에다가 넣어놓은 것 같은데 너무 잘 컸어요. 너무 잘 커서 내가 좋아하는 애니까 그리고 키웠던 애니까 조금 크다 싶은 화분에다가 지금 넣고 있죠. 원래는 땅만이들다가 넣어야 하는데 근데 오래된 느낌이 나지 않아요? 진짜 오래 키운 느낌이? 요런 애들한테는 왠지 좀 대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?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제가 밭에서 뽑아가지고 온 다육이 젤리볼이라고 하는 녀석하고요. 프랭크에 조금 더 가깝나? 자, 이 녀석 분갈이를 해 주었습니다. 예쁘게 키워서 또 종종 소식 전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도 또 밭에서 뽑은 녀석들 분갈이 해야 되겠습니다.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